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요. 그 사면 초과에 빠진 이성윤이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은요, 그야말로 밑으로부터 채이고 위에서부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기사회생하고 돌아오면서 참 좌불안석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사면 초과 상황인데, 그런데 이성윤이 구명운동을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근무연입니다. 신현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하고요. 본인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을 할 당시에 그때 사정비서관을 했고요. 민정수석이 문재인이다. 그리고 이성윤은 또 학연으로도 있죠. 경희대 법대 문재인 후배 그런 학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이제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두 번에 걸친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입지가 더 굳어지고 임기가 사실상 보장이 됐는데 그 윤석열을 견제하려면 그래도 내가 남아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지금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이성윤은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사의 별이라고 하는 검사장이 됐고요. 검사장이 되자마자 빅4 자리 중에 하나인 대검 반부패 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법무부 검찰국장, 또 그 다음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전국 최대의 검찰청으로 사실상 검찰의 넘버2라고 얘기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성윤이 구명운동을 하면서 더 이상의 승진, 뭐 고검장 승진이라든가 뭐 대검 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중앙지검장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통한 것일까요? 그런 이성윤의 구명운동이 통한 것일까요? 청와대가 이성윤을 유임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청와대의 유임 방침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교체 요구, 이게 조만간 물밑 위로 올라오면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검찰 고위직 인사, 핵심 간부 인사, 검사장급 인사,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박범계가 추미애 후임으로 들어서면서 박범계가 지명됐을 때, 내정됐을 때 일성으로 한 얘기가 검찰과의 안정적 협조 속에서 검찰개혁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 총장과 충분히 인사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추미애 때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왔는데 그런데 이게 이성윤 문제를 두고는요 쉽게 그 타협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요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이성윤 등 이런 사람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제 청와대는 아니다. 그걸 유임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초로 그 박범계 신임 장관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곧 만나겠다. 그래 빠르면 이번 주 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산될 위험성, 무산될 불발될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박범계가요, 지난달 1월 28일 목요일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은 그 다음날 했지만, 취임은 그 날짜로 했습니다. 근데 취임 당일에 이 박범계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이 인사안을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안을 전달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요. 28일 그 임명이 됐는데 박범계가 공식 취임식을 오늘 합니다. 오늘 1일로 연기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동부구치소 방문 이후입니다. 그날 오후 3시 50분쯤 지난주 목요일 28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법무부로 돌아오질 않고요.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비공개 일정 이런 거는 이제 비공개 일정 블랙아웃이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박범계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서 서울 모처에서 뭔가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9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오전에 박범계가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주말까지 인사원칙 기준을 세울 것이고 4달 초쯤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초에요. 이번 주 초쯤 나름대로 제 나름의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윤 총장을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면서 윤 총장과의 인사협의를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는데 이제 그날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이제 박범계가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박범계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또 묘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했는데 권력기관 검찰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지속해서 더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검찰개혁이 이제 공수처도 출범하고 모두 됐는데 검찰 내부의 혁신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재신임하던 것과는 또 다른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는요, 이번만큼은 검찰총장의 의사가 그러니까 검찰청법도 보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사의 그 뭐 임명 인사와 보직 그거를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거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검찰적법상에 반드시 거쳐야 될 프로세스인데 추미애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이제까지 지멋대로 해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범계가 들어서면서 윤 총장은 그래도 이번만큼 좀 정상적인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검사의 지휘 통솔이나 기관 운영에서 잡음이 많았던 검찰 핵심 보직자에 대해서는 이거 안 된다 하고 아마도 이제 그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형 아우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1년 선배고 친하게 지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윤 총장은 굳이 뭐 박범계 측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도 박범계 공식 취임하기 전에도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그런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성윤의 교체, 그 다음에 심재철 검찰국장 이 두 사람이 가장 핵심인 거고요. 또 이제 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던 대검 참모들, 대검의 지금 부장들, 5부장이 있잖아요. 5명의 부장. 그 중에서 이제 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대검 일부 참모들에 대해서도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종근 그 대검 형사부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남편이죠. 이용구하고 아주 아삼육의 관계고요. 그 이종근이 사상 초의 검찰총장 징계를 사실상 이종근이 그 주도하고 막 한 거 아닙니까? 이용구하고도 그런 문자 메시지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종근이 그런 걸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게 만든 그런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는 보도하고 있는 윤 총장 측 논리입니다.
논리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윤 총장이 이제 식물총장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했던 그런, 그렇게 돼서 식물총장이다 하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청와대 쪽으로부터 윤 총장이 받은 이야기는 권력기관 검찰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 박범계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검찰 내 개혁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유임하겠다. 이런 인사 그 안에 그 기본을 전달을 해왔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내 개혁 주도 세력,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심재철, 뭐 이종근,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유임시키겠다. 그래서 윤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그래서 이제 박범계하고 이번 주 초에 만나서 인사 문제 협의할 건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딱 그 뭐 방어막을 치고 나오면은 박범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 있는 진전이 있겠는가. 그런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박범계가 이제 나름대로 청와대와 윤 총장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청와대의 인사안을 박범계가 그걸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그 정도의 재량권은 행사하지 못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주목이 되는 인사가 이성윤을 포함해서 심재철, 그 다음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또 이정금 대검 형사부장,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은요, 보통 통상 임기가 1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윤이요, 임기 1년이 됐어요. 됐는데 이거를 유임시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례적인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성윤이 지금 구명운동을 펼치면서 한동훈 무혐의 그 거기에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재를 하는 순간 자신이 수사지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서류상의 기록이 그 남기 때문에 이제 검찰 이번 주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될 때까지 그 결재를 뭉개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또 이성윤은요 최근에 수원지검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2019년 3월에 김학의 불법 출금시킬 때 이성윤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안양지청에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것을 외압을 넣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 중단시켰다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 징계 관련해가지고요, 직권남용 혐의로 또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게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그거는 이성윤 정리로 이게 확실히 입증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윤이 보통 임기 1년인데 이번에 또 중앙지검장을 한 번 더 본인의 희망대로예요. 자신은 중앙지검장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정권 관련 주요 수사를 모두 다 틀어막고 뭉갠 공을 인정받는 꼴이 된다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 뭐 하면서 이게 또다시 이제 추미애가 퇴장함으로써 비교적 잠잠해졌던 검찰 내부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과 이 정권 라인 간의 갈등, 또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다시 불이 붙어 오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뿐만 아니라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런 사람도요, 대검 간부 3명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종근은 또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
그 가짜 그 소스를 줘가지고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그 봐주기 기사를 쓰도록 만들어서 한겨레 기자들 41명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오보 한겨레 오보의 제보자이기도 하고요. 또 신성식은 작년 여름에 KBS가 이른바 그 한동훈 이동재 그 MBC에서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지만 그거 관련해서 한동훈 녹취록 관련해서 대형 오보를 내고 하루 만에 공식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그 소스를 KBS 측에 제공한 그 소스 제공원으로서 지금 수사선상에 또 올라 있고요. 작년 12월에 윤 총장 징계할 때 추미애가 임명한 징계위원으로 들어가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검 반부패 부장이면 검찰총장의 참모인데 오히려 추미애의 명을 받고 자신의 상관인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데 참여했다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또 이정형 공공수사부장도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의견서를 낸 그러니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를 했다. 이게 나중에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만 그려 그런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검 참모 이세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성식 반부패 강력 부장과 이정근 대검 형사 부장, 또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 부장, 이 사람을 교체하지 못하면, 이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식물총장 그대로 계속하라. 임기 7월 24일까지, 이 대검 참모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총장의 손가발 역할, 눈과 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저쪽 라인으로 해놓고 하라는 것은 식물총장으로 묶어두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거고, 이제 심재철도 말할 것도 없죠. 심재철도 요번에 유임되는가. 그러니까 심재철은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뭐 1인 5역을 했다. 판사 사찰 문건,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그걸 제보를 하고 또 다시 그걸 받아갖고 뭐 수사를 하면서 수사할 수 없는 검찰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실상 그 수사 지휘를 하고 압수수색 현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뭐 1인 5역을 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윤 총장과 정권의 관계가 비교적 이 정권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안정적 협조 관계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거는 요번 주 나올 인사 문제. 그런데 박범계가 주 초에 윤 총장과 만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그러니까 이성윤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뭐 심재철, 그 다음 대검 부장 3명, 이게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윤 총장과 정권과의 갈등은 비교적 소강 상태로 잠잠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충돌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나는 기류로 보면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